운전직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식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 이게 2019년도 우여곡절 끝에 2019년도 연말에 개정이 되고 국회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공표까지 됐죠. 2019년도 12월 24일 날 공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공표하자마자 바로 효력이 생긴 건 아니고 유예기간을 한 3개월 정도 줬거든요. 그래서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2020년 3월 25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25일 이후 시험은 상반기 시험은 6월달 교육청 시험이죠. 하반기 시험은 지방직 시험인데 그건 10월달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수험을 준비할 때는 우리가 시험 칠 시점에는 효력이 발생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좀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요 개정된 내용, 주로 이제 민식이법이라고 세칭 알려지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물론 이 민식이법은 두 가지 파트가 결합되어 있죠. 도로교통법 파트하고 그다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거죠. 우리가 특가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특가법 내용하고 결합되어 있는 부분인데 솔직히 특가법은 우리 운전직 시험,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어린이 보호구에서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겠는가, 실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특가법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운전직 시험, 도로교통 관련 법규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징역 몇 년이 되고 벌금이 얼마가 되고 그거는 사실은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대비하거나 그거는 그까지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그렇죠. 다만 민식이법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도로교통법의 일부 내용이 개정된 것. 우리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보호구역 파트가 나오죠.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정에 민식이법이라는 게 일부 추가된 것이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 시키는 것. 요게 이제 우리가 수험과 관련된 민식이법은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는 부분보다 거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간단하게 보시면 됐고요. 이제 그와 더불어 일부 개정된 내용도 있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우리 고속도로에 갓길이 있죠. 갓길에는 긴급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긴급자동차라든지 작업용 자동차만이 예외적으로 갓길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다라고 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게 좀 현실과 조금 너무 동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라든지 경찰 공무원의 지시를 받았을 때는 갓길도 통행할 수 있다. 그런 부분. 그게 사실 오히려 우리 수험에서는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민식이법에만 너무 매몰돼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대비하는 수험생들 자세로는 좋지만 오히려 수험에서는 그런 부분보다 추가해서 개정된 내용. 그런 걸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 개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 이후에 그리고 이 자료는 우리 운전직 시험에 운수대통 카페에 제가 이 자료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료를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 이후에 이제 그거는 계략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요 내용. 제일 첫 번째, 가죠? 가.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자, 위에 있는 내용은 이제 개정 취지인데 실제 조문 이제 요 칠판상으로 파란 거죠. 파란 거.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에다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우리가 보통 이제 CCTV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다가,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다 무인 교통용 장비, 교통 단속용 장비 CCTV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요게 이제 우리가 운전직 시험과 관해서 도로교통법규하고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CCTV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또 지장등도 역시 마찬가지죠. 할 때 요 안전에서 각호의 모든 장비들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그러니까 CCTV뿐만 아니라 뭐 안전표지라든지 이런 거 설치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에다가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수록 예산도 배정하고 하는 그런 취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민식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 도로교통법규 수험생들, 운전직 수험생들이 필요한 부분은 그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보니까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한 시설의 주출입문이니까 교문이 되겠죠. 학생들이 제일 많이 출입을 하게 되는 주출입문, 교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도로에 있는 간선도로 상횡단 보도 설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또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대한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거죠. 안전표지 설치하는 것.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도로법에 따라서 부속물을 설치할 때 역시 과속방지 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 방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속방지턱이죠. 광주방지턱 이런 것들을 도로를 설치할 때 학교, 교문에 가장 가까운 쪽에다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우리 뭐에서 도로교통법 우리 수업에서 필요한 부분들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기타 뭐 시설 장비들은 기타 등등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민식이법에 보고 너무 수험생들이 막 시의성 있게 바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좋긴 하지만 의외로 출제하시는 분들은 속도가 반응 속도가 좀 더디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는 건 좋지만 너무 민감하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그리고 또 뭡니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런 규정까지 다 꽤 뚫고 봐야 되겠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민식이법 중에 도로교통법, 우리 운전직 시험과 관련되는 사안은 요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는 이제, 고속도로죠.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을 할 때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요것만 있었죠. 갓길 통행할 때는 긴급 자동차는 갓길 통행이 예외적으로 가능했죠. 그리고 보수등 작업용차, 요것만이 갓길 통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으나 법이 개정이 됐고 요게 이제 추가된 거죠. 요게 추가된 거죠. 그럼 뭐냐? 차량 정체인데 사실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운전하다 보면은 차량이 정체된데 갓길이 비어 있는데 너무 또 물론 갓길은 필요한 경우에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뭐 응급환자를 후송한다든지 해서 필요한 공간이기는 하지만 너무 이게 또 너무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는 이제 운전자들의 불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는 운전자들의 현실적인 불만을 반영해가지고 차량이 정체되고 있죠. 근데 정체되고 있다 해서 임의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이 운전자가 임의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체할 때 신호기가 표시되어 있거나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죠. 우리가 갓길 같은 경우에도 모든 구역은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OX 해갖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할 수 있도록 그 갓길 통행이 가능할수록 뭐 파란 녹색등 표시가 있거나 아니면 X 빨간등으로 못하거나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건 이제 조금 우리가 도로를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죠. 그래서 고속도로에 갓길을 통행할 수 있는 규정.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위에 거는 1번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2번이 추가돼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한번 딱 들어두시면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들 아니죠. 그래서 차량이 정체되고 있을 때 신호기라든지 아니면 경찰 공문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서 따른다면 뭐 할 수 있다? 갓길 통행도 예외적으로 이는 일반 운전자들이라더라도 갓길 통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도로의 좀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활용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법으로 개정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가 보통 너무 민식이법 여기만 매몰되다 보면 정작 이거는 소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조문들을 놓치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요 조항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이때는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요게 두 번째고요. 또 하나 이제 개정된 것은 우리가 운전면허에서 면허결격사유가 있었죠. 면허결격사유가 기존에 이제 1호부터 6호까지는 있었죠. 6호까지인데 그런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 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시험 응시할 때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를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요 7호 규정이 신설되어 들어갔죠. 요 7호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죠. 그럼 외국인이라든지 무국적자죠.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면허 시험을 칠 때 아무런 무도 없이 등록도 되지 않고 한 과정에서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이제 규제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중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면허시험에 아예 응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시험을 치려면 기존에는 이런 제한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외국인 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에 응시하려고 하면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들어간 것이겠죠. 또 제외 동포인데 제외 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하고 혈연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들. 그럼 가장 쉬운 예가 조선족 동포들이죠. 조선족 동포들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혈연적으로 대한민국하고 혈연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동포라는 이름을 해갖고 특별히 우대를 해줬었는데 역시 이분들도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지 않고 시험을 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외국인이라든지 제외 동포들의 경우에 면허 시험을 칠 때 좀 요건이 좀 까다로워졌죠. 요게 면허 결격 사유에 추가돼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요거는 뭐 벌칙 관련된 건데 원동기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면허가 정지 상황에서 운전을 했다. 그럼 이건 면허 정지 중에서 한 것도 우리가 무면허 운전이죠. 근데 그게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 처벌 규정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 파랗게 적히는 요 부분이죠. 그래서 원동기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뭐입니까? 당연히 무면허가 되겠지만 여기는 거죠.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 이것도 무면허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때 관련되는 규정이 추가해서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추가해서 들어가고 벌칙이 내용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요 규정은 그대로 있지만 요 부분 효력이 정지 중인 상태에서 원동기 면허입니다. 효력이 정지 중인 상태에서 운전해도 처벌 대상으로 들어가는 거. 요 규정이 신설되어 들어갔죠. 요거는 뭐 상대적으로 중저전 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그래서 요 부분까지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죠. 그리고 뒤에 마찬가지로 같은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게 이제 우리가 민식이법하고 같은 날 개정이 된 부분들인데, 오히려 수험에 있어서는 요 뒤에 부분이 좀 더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앞에 물론 이제 민식이법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제 더더욱 안전 운전을 해야 된다는 경각심을 가져오는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우리 수험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수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부분과 더불어 같은 날 개정됐던 최근 개정된 내용 이거를 제가 회사 강의를 간단하게 드렸고요. 뭐, 근데 도로교통법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늘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제가 또 바로바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아까 카페죠? 우리 운전직 준비하시는 분들 카페에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또 그 자료를 제공할 때마다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회사 강의를 해드리는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 감안해서 보시고 그리고 교재에 있는 내용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약간 추가해서 간단하게 멘트를 남겨두시고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최근에 개정됐던 민식이법을 중심으로 하는 최종에 개정된 법들의 내용 기본 설명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